짠! 스마트워치 피피트 운동에 좀 더 특화된 제품으로 버섯이라고 이제 나왔어. 한번 열어볼까? 예쁘다. 오, 가벼워. 디자인도 부드럽고 재질도 맞아. 부드럽고 가볍고 색깔은 한 세 가지가 더 있어. 얘처럼 은색 알루미늄 케이스 그레이 밴드가 있고 검정색 알루미늄 여기에 또 블랙 이제 케이스가 있고 로즈골드 알루미늄에 피치 밴드가 또 있어. 충전 방식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 여기가 집게야. 보여? 어. 이 뒤에 이 부분이잖아. 여기 또 있지 얘도. 아 그걸 연결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연결만 하면 집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떨어지지. 뭐 조작하는 법은 간단해. 세 가지 버튼이 있잖아. 왼쪽에 버튼이 전원 버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워, 온오프 버튼. 오른쪽 상단 버튼이 있지. 운동 관련된 것들을 빠르게 실행이 가능해. 우측 하단 버튼을 눌러보면 알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정을 바꾸면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앱이 있는지 계속 볼까? 운동, 음악, 알람, 코치, 마음 챙김? 약간 당겨주는 거야? 그치 그치. 약간 뭐 명상의 시간 같은 거 갖게 할 수 있고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 보일 거야. 운동에 특화된 스마트워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운동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거야. 근데 그러려면 어플을 깔아야 돼. 깔았다. 깔았어? 달리기. 달리기를 켰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잖아. 언제부터 시그니처야? 탔어. 시작 눌렀어? 아직 안 눌렀어. 얼른 누르고 가, 빨리. 재생 버튼 누르면 되는 거지? 어, 맞아. 오 마이 갓. 30초 넘게 뛰었어. 그러면 이제 좀 종료를 눌러볼래? 종료.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산출이 되잖아. 초가 나오고, 거리, 평균 속도, 내 심박수도 나오고, 칼로리 나오고, 몇 걸음 걸었는지. 그치. 어플을 아까 지금 우리가 깔았잖아. 어플 한번 켜볼래? 굉장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본인의 심장이나 심박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장의 건강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줘. 개인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할 수 있어. 피피트 코치라는 어플이야. 이거를 깔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홈트가 가능한 거지. 문제는 뭐야? 유료가 너무. 여자분들에게 아무래도 좋은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했잖아. 여자한테. 그래서 그 생리 주기나 배란 주기 같은 것도 체크가 가능해. 알아. 생리 주기나 배란 주기. 그 책에서 배웠어. 여성 건강 기록 및 추이. 이게 피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생리를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달력에 주기랑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거지. 또 하나 재밌는 게 수면을 체크를 해줘. 내 수면 패턴 같은 걸? 그치. 안녕히 주무셨어요? 있지. 귀엽다.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깼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줘. 한 일주일 정도만 해봐도 내 패턴을 알겠더라. 내가 이때 깨고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구나. 화면 자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스마트워치의 장점인데 버사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 하나씩 엄청 많다 근데. 엄청 많지.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건 골라봐봐. 됐다. 바뀌고 있어? 원래 처음에 시작하면 그지 바뀌었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까? 마지막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일단 나부터 얘기해주면 계정 생성할 때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맞아. 모니터링을 진짜 당하고 있는 맞아. 느낌? 내가 이것까지 입력을 해야 되나?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 내가 핸드폰이 멀리 있을 때 문자를 대신 보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스마트워치까지 부를 수 있나? 스포츠워치 아닌가? 알림은 가능해.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몇 개의 문장을 선택해서 보낼 수는 있대. 근데 장점도 분명히 있어. 훨씬 가볍고 그치. 그냥 부담 없이 운동하러 갈 때 되게 최적화된 제품이긴 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에스콰이어에서 하는 이유, 여자 친구한테 선물해주면 좋은 워치. 근데 그치. 좋아. 내 돈 주고 사기엔 조금 고민되는데 받으면 잘 쓸 것 같은? 여자 친구한테 선물해준다고? 알겠어. 이거는 뭐 빌려줄 수는 있어. 그래? 그럼 내가 고맙다고 할 줄? 반납해야 돼 이것도. 아유 맨날 반납 인생이야. 자 그럼 이제 그만할까? 안녕. 그래, 안녕.